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이 현장입니다. 현장 부동산 TV 공인중개사 유건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임현리에 위치한 토지 매매입니다. 영상 후반부에 공개되는 금액 확인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매물이 봄 매물입니다. 이쪽 방향이 남향 방향인데요. 이렇게 나름 조망도 괜찮고 또 필지도 적당한 크기니까요.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건폐율은 40%, 두 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필지가 158제곱미터, 한 필지가 927제곱미터, 총 1445제곱미터입니다. 1445제곱미터에 437평형입니다. 437평형. 자, 특징적으로 대로변에서 한 대략 한 100에서 150m 사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하나, 둘, 한 네다섯 채 집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근거리 약 한 500m에서 한 1km 이내에 면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 뭐 농협, 하나로마트, 우체국, 뭐 면소재지, 소방서, 경찰서가 다 있으니까요. 편의시설은 아주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필지 한 바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적도 보셨듯이 좀 길쭉하게 뒷면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좋고요. 자, 여기 가는 길 보면 여기 상수도가 있습니다. 강역상수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들어온 입구에 강역상수도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옆집도 계량계하고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역상수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집 짓기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쪽에서 이렇게 바라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콘크리트 요만큼 해놓은 흔적이 있습니다. 이게 집을 짓기 위해 해놓으셨는지 아니면 창고형 농사 지으시면서 뭐 쓰기 위해서 냅두셨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15평 정도 되는 이렇게 콘크리트 타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가, 이 동네는 어상천은 수박이 유명한데요. 자, 수박 농사를 좀 짓고 계십니다. 경계면이 저기 사과나무 전까지 경계면입니다. 요 앞으로는 여기가 경계면이고요. 집 앞으로. 자, 뒷면으로 이렇게 넓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면은 임야가 설치되어 있고요. 뒤로, 자, 보시면 산이 아주 소나무가 산입니다. 소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내시기엔 아주 좋은 것 같고요. 자, 이쪽 경계면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포장도로가 접해져 있고요. 그리고 상수도가 들어있고, 자, 국어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국어면이 경계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국어 정비가 크게 되어 있습니다. 한 1m는 됩니다. 폭이 굉장히 넓어서. 뭐 수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조망도 아주 좋고 이쪽 부분이 면소재지가 있습니다. 대로변도 가깝고요. 자, 한국 영상에 보셨듯이 뭐 대로변도 가까우니까 지내시긴 좋습니다. 땅도 아주 완만합니다. 경사도가 없습니다. 완만합니다. 자, 경계면 따라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옥수수 농사를 최근에 지으시고 국어 정비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이 폭이 넓고 위로 올라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구조입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아주 소나무가 많아서 좋습니다. 자, 여기도 집 한 채 있고요. 여기도 한 채, 여기도 한 채. 자, 저기 대로변이 보입니다. 대로변에서 조금 들어왔기 때문에 더 좋으신 것 같습니다. 자, 국어 정비가 되어 있고 강역상수도가 되어 있습니다. 437평형. 437평이라 집 한 채 짓고 농전부 만드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후보정배가 끝나는 전까지. 폭이 아래쪽이 더 넓습니다. 이쪽 편에 집을 지으면 좋은 것 같고요. 이렇게 바라보면 동향인데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부담 없이 연락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끝으로 여기 상수도 구부정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모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언제나 건강하시고요.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감사합니다.